번잡한 도시 한편. 말없이 도시를 굽어보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 견줄 상대가 없어 등급조차 매길 수 없는 무등산입니다. 무등산의 높이는 1187m. 높은 산에 속하지만 산세는 어머니처럼 유순하고 후덕합니다. 등산가가 아니더라도 짧게는 1시간 반, 길게는 서너 시간이면 정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드럽기만 한 건 아닙니다. 모난 데 없이 후덕하던 산세가 정상 부근에 이르러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수많은 돌기둥이 하늘을 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사계절 내내 끊이질 않습니다. 도심과 가깝고 산행 시간이 짧은 덕택에 탐방객 수는 연간 7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그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산상에 가서 말이지. 그렇고 범위가 넓고 아름다운 주상대지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주 사람들이 받는 복이 참 큰 것이다. 나는 광주에서 낳고 자란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아냐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등산은 2013년 3월 4일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24년 만에 새로운 국립공원으로 무등산이 선정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곳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등산이 광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았다면 이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무등산의 경치는 철 따라 그 모습이 바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 겨울옷입니다. 따뜻한 남쪽 지역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눈꽃. 돌기둥과 나뭇가지마다 내려앉아 신비롭습니다. 산행이 힘든 겨울에도 등산객이 줄을 잇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가을에는 산등성이에 억새가 하얀 꽃을 피우는데 이 또한 장관입니다. 철마다 무등의 자연이 빚어내는 풍경은 저절로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진산이라는 거죠. 진산은 광주를 지켜준다. 마치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기근이 들면은 비가 와주라고 빌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바로 그런 산이죠. 호남정맥의 허리 부분에 우뚝 솟아있는 무등산. 광주광역시의 동쪽 가장자리와 전라남도 담양, 화순에 걸쳐 있어 이 지역 허파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됐고 도립공원 면적의 2.5배인 7만 5천여 제곱킬로미터가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무등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높고 깊은 산, 풍부한 자연 자원을 가진 산 이전에 더 큰 의미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무등산은 언제나 우리 곁에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다. 그 생명체로서의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다. 이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고 부드러운 산세를 하고 있지만 정상은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기암괴석이 기계를 뽐내고 있는 무등산. 언제나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우뚝 선 모습은 그 아래에 터를 잡은 사람들에게 의로움과 올곧음을 심어줬습니다. 굴곡진 역사와 아픔을 모두 감내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을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달려가면 언제나 넓은 가슴으로 품어준 무등산은 바로 어머니의 산입니다.
언제나 산사의 정적을 깨우는 건 수행자의 목탁 소리. 새벽 3시. 매일 이 시간이면 사찰에서 하루 중 가장 처음 하는 의식인 도량석이 시작됩니다. 목탁 소리는 나직한 소리로부터 점차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경내에 잠들어 있는 모든 대중과 도량에 모셔진 신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잡귀는 물 안에 도량을 깨끗이 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아침 예불을 드릴 시간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도량석을 마치면 법당에서는 소종을 울립니다. 이것 또한 작은 소리로 시작해 점차 큰 소리로 높입니다. 법당 안은 스님이 종송을 읊는 나지막한 목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 극락 왕생하기를 바라는 소리입니다. 예불을 시작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산사인 아직까지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부처님 진리의 음성을 대신하듯 종소리가 울립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부처님 아래에선 중생은 모두 평등하다 했습니다. 산의 이름인 무등은 바로 만인 평등을 의미하는 불교의 무유등등에서 나왔습니다. 무등 아래 사람이 없고 무등 위에 역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무등산에서 시작된 이 깨우침의 소리가 산 아래 사람들과 세상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우주의 원을 그리듯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시간 앞에 무등의 생명들이 비로소 깨어납니다. 무등산 자락 암자에도 어둠이 걷히고 참 세상을 여는 빛이 들었습니다. 암자와 그 뒤 병풍처럼 서 있는 거대한 돌기둥에 새날 첫 햇살이 부딪혀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와 같은 빛을 바랍니다. 암자를 둘러싸고 있는 암석들엔 부처님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암자 앞에 우뚝 선 삼존석은 도선국사가 열애존석, 관음존석, 미륵존석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돌 하나하나 옥석을 깎아놓은 것 같은 거대한 돌기둥들은 신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해발 950m 절벽 위에 자리한 암자에 올라서면 눈앞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은총이 마을과 무등산 자락에 널리 퍼져 흐릅니다. 그 힘이 사람들을 산으로 이끌고 이 높은 곳에 올라와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무등의 거대한 돌기둥은 사람들에게 어느덧 신앙의 대상이 됩니다. 단일 면적으로 보더라도 단일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의 그런 그 주상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쪽에 한쪽 면이 아주 최고가 9m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세계 최대급의 그런 그 주상전례대 규모다. 규봉의 암자를 병풍처럼 에워싸고 있는 돌기둥. 그 아래
넓은 반석 하나가 눈길을 끕니다. 입석대, 서석대와 함께 무등산 3대 석대로 꼽히는 광석대입니다. 한 면의 폭이 최대 9m에 달해 수십 명이 한꺼번에 올라설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자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조각품들은 무등산을 대표하는 절경입니다. 최근에는 자연의 비밀을 푸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주상절리대가 빼어난 풍광 이외에도 지질과 생태학적 가치가 크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입석대, 서석대, 그다음 교홍암 정도의 무등산 주상절리대 알고 있었는데 저쪽에 이제 우리 북쪽 신선대부터 그다음에 안양산까지 무려 약 11제곱킬로미터가 넘는 그런 규모로 지금 주상절리대 분포돼 있다. 무등산 주상절리는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산 폭발로 흘러나온 용암이 냉각과 풍화, 침식 작용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무와 숲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 무등산 자락에는 무수히 많은 돌기둥이 있습니다. 산비탈에 수북이 쌓인 돌 무더기에는 그 당시 격렬했던 탄생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빙하기 후기 때 겨우 이제 묻혀있던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노출된 것인데 이거 노출되면서 또 부분적으로는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진 것들은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너덜거운 형상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아주 넓은 겁니다. 해발 1100m, 무등산 정상 부근에도 돌기둥이 솟구쳐 있습니다. 무등산 제1경으로 꼽히는 서석대입니다. 직경 2, 3m의 돌기둥이 30m 높이로 촘촘하게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수직으로 솟아오른 돌기둥과 동서로 뻗은 돌병풍에 감탄한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돌이라 부르지 않고 상서로운 것으로 받아들여 서석이라 불렀습니다. 무등산의 다른 이름 서석사는 이 서석대가 빚어내는 경이로움에서 연유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서석대의 그 암석의 재질이 이렇게 석영 안산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그 노을이 질 때쯤이면 그 석영의 성분이 그 빛에 이렇게 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짝거리기 때문에 서석의 수정 병풍이라는 그런 또 애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언제나 산 끝머리에 우뚝 솟아있는 서석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래 터를 잡은 사람들은 올곧은 정신과 당찬 기운을 키워왔습니다. 더욱이 이게 이제 현재 같이 1100m, 700m부터 되는 그 고산지대, 아니 산의 그 정상 부위에 지금 주로 놓여 있다는 그런 특이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광주라는 그런 그 아주 가까운 도심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그 의미를 갖고 있죠. 무등산 정상을 중심으로 서쪽에 서석대가 있다면 남쪽에는 입석대가 있습니다. 서석대보다 침식이 더 많이 진행된 입석대는 더 뚜렷하게 기둥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신전을 보는 듯 신성한 힘이 느껴지는 입석대. 가뭄이나 전염병이 심할 때면 이곳에서 하늘에 재를 올렸습니다. 재를 올리고 목이 타도록 하늘의 응답을 기다렸을 사람들. 그들의 목마름을 달래주기라도 하듯 바위 틈 어딘가에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주상절리도 각을 이루다 보니까 이게 각과 각 사이에 또 틈이 생기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틈 속에서 또 어떤 풍열 같은 어떤 그 어떤 그 온도 차이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어떤 아주 수려한 그런 경관이나 폭포도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상황들을 아직도 우리는 많은 걸 모르고 있어요. 돌과 돌 사이 조그마한 틈바구니에서 모여든 물방울들이 무등산에 생명을 불어넣는 실핏줄이 되어 흐릅니다.